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성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컨텐츠는 제가 작년에 찍었어야 되는 컨텐츠인데 많이 바빴기도 했고 또 제가 게으르기도 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게 되어서 오늘은 진짜 꼭 찍어야겠다 하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제가 내일 하는 영상을 오늘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네일 키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과정으로 이 아크릴릭 네일을 만드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기타 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고 이런 아크릴릭 네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러 가볼게요. 가시죠. 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네일 키트들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손톱을 가는 데 쓰이는 파일들, 저는 이렇게 네 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드, 본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PH 본드랑 프로 본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본드는 표면을 말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 본드는 말 그대로 이제 붙이는 데 쓰는 본드고요. 네일 할 때 사용하는 붓이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액체를 넣을 때 사용하는 유리 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스컬팀 리퀴드이고요. 이게 이제 파우더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는 트루클리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진짜 손톱처럼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장점을 가진 색상인데 단점은 이제 할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숙련이 되지 않는 이상 좀 사용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합쳐지면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는 아크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병 안에다가 요 액체를 넣고 그리고 이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액체랑 섞어서 이 손톱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손톱을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떼어낸 지 얼마 안 된 손톱이거든요. 이거를 기장을 정리를 하고 표면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일 아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하고 많이 기르다 보면은 손톱이 많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제일 베스트는 타연을 할 때 줄이랑 줄을 튕길 때 이렇게 손톱이랑 여기 있는 팁에 있는 살이랑 같이 이렇게 타연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타연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내고 길이를 네 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면을 이렇게 좀 거칠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이든 이제 본드로 무언가를 붙일 때 매끈한 표면에는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사포로 표면을 한번 이렇게 싹 밀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네. 아크릴릭하고 유지를 하는데 더 오래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지 손톱은 검지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고 그리고 약지 손톱은 중지보다 조금 더 길게 해요. 이게 타연하는데 손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좀 더 길게 하는 게 타연하는데 더 네,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10대 학생 때부터
이걸 일본의 타나카 키로라는 일본 기타리스트에게 배워서 네, 약진은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크릴릭을 하지 않아요. 일단 면적이 넓어서 꽤 불편하기도 하고 엄지는 사실 부러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엄지가 제가 좀 손톱이 단단한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지는 안 하고요. 이렇게 길이만 길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생손톱으로. 아무튼 이렇게 엄지까지 기장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일단은 요 액체를 여기 있는 공병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를 저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해요. 저는 대용량을 쓰는데 작은 용량도 판매를 하긴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파우더를 묻혀서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요. 그 전에 본드를 두 가지를 바를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주황색 본드 검지부터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본드를 발라줍니다. 두 번씩 발라줘요. 저는 두 번 발라서 놓고 좀 건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액체에다가 붓을 담궜다가 파우더에 이렇게 한번 쓱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굳기 전에 빨리 얹어야 돼요. 이렇게 얹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르기 전에 굳기 전에 휴지로 닦아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액체랑 파우더랑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이쁜 모양으로 잘 굳고 합니다. 이제 하나 했으면은 붓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이것도 굳으면은 붓이 또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붓에게 아크릴릭을 해주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휴지로 꼭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쁘게 잘 됐죠? 두께는 한 이 정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두께로 해주시고 팁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본드로 붙였다고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게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요 붓이 지금 좀 크거든요. 원래 조금 더 작은 걸로 하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실 때 이렇게 끝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남겨두고 하셔야 좀 더 오래 가요. 이게 끝까지 하면은 끝에서 또 벌어져 가지고 금방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네일 키트 제품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광고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처음 이제 구매를 했던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는 이 하모니라고 하는 네, 핸드앤네일 하모니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아마 국내에서 찾아보시면은 네일 사이트나 뭐 네일 키트 파는 사이트 같은 데서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약지까지 다 했고요. 네,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제 이 상태로 약지까지 다 말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검지하고 중지하고 약지하고 하다 보면 약지할 때쯤이면 검지는 다 말라 있어요. 지금 중지도 거의 다 말랐고요. 그래서 약지하자마자 바로 이 파일들로 모양을 내면서 갈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갈아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굵은 사포로 이렇게 살이랑 붙어 있거든요. 다 굳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살이 삐져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살이랑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여기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갈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기타줄이 닿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을 잘 갈아주셔야 돼요. 이건 먼저 갈아주고요. 그리고 표면을 이쁜 손톱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서 갈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엄지를 제외한 검지, 중지, 약지를 이런 식으로 아크릴릭을 하고요. 기장은 길이 있는 손톱 길이나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더 청량하고 맑게 단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과격한 주법을 연주를 하더라도 손톱 부러지는 일 없이 굉장히 수월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이 아크릴릭을 만드는지 또 제가 사용하는 네일키트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소개를 하는 그런 브이로그 영상이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가 생각이 나면은 다음 브이로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